진례하겠습니다. 아, 네. 진례하겠습니다. 편하게 아, 편하게 앉으시면 진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여기 집처럼 여기 편히 계십시오. 집처럼요? 네, 집처럼 편히 계십시오. 저 아이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네. 이렇게 계세요. 아. 잠시 카메라를 가리면 안 된다고. 잠깐. 그만해. 은희야, 우지 그만해. 자, 이제 진정해. 네, 우지 앉으시죠. 예. 아, 네. 네, 앉으시죠. 네. 저는 아주 여기 네. 앉겠습니다. 네. 그래. 아이고, 아이고. 어, 저 은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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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야, 여기 네 자리구나 여기가. 어디 엎드려봐. 어디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창피하세요? 그래, 야, 너 평생에. 네. 아 예쁘라. 사람을 아 예쁘라. 알아보네요. 아 예쁘라. 아, 뭘 알아봐요? 그냥 사람 다 좋아하는 거지. 아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아 저도 영광입니다. 우리 보호자님 제가 저 알고는 있지만 아, 저 하시는 일이 아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그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예전에 저 그거 저 섭외도 들어왔었어요. 거기 저 앉아 있는 사람으로. 어떤 저 팬텀. 팬텀 진짜요? 아, 정말요? 그때 뵐 뻔했구나. 그때 뵐 뻔했는데. 네. 아, 그때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참 봤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네. 데뷔를 했는데 그때 처음 불렀던 곡이 그 토이 스토리의 OST인 You've Got a Friend님이라는 곡이에요. 거기 이제 캐릭터 주인공 이름이 우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연결고리로 훈련사님도 오셨는데 또 한 곡? 아니 어떻게 이런 아무데서나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사실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 그러면 아 좋지만 손 한번 잡고 부를까요? 아니 그렇지만 그건 아 그래요? 제 손 무반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넌 나의 친구니까.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a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l said.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Baby, 아, you got a friend in me. 아유, 저 이런 걸 항상 이렇게 아우. 아, 그래도 가수인데 또 이렇게 강연 훈련사님 네, 이렇게 됐는데 영광이죠. 누나인가요? 네. 네, 아, 누나. 네, 누나. 아, 누나로 안 보이나요? 아니, 누나니까 이런 거 막 시키죠. 예. 춤도 혹시 뭐? 맞습니다. 사실 누나는 네. 그림을 그려요. 아~ 뒤에 걸려 있는 것도 이제 저희 누나가. 우와. 네, 저는 그 동양화 베이스로 평면 작업하고 있는데 박주영입니다. 어떻게 예술가지만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뭐 앨범 발매하고 했을 때 누나가 직접 그려서 앨범 커버를 디자인해주고 했었습니다. 아, 거기에 근데 우디도 조금 그려져 있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어, 보여드릴까요? 응. 이 앨범이 싱글로 냈었는데 여기에 우디가 조그맣게 앉아있는 2.5kg 대 우디 정도 되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골든부들은 흔치는 않은데 어떻게 키우시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유기견이죠. 그 길에서 주워왔어요. 우리 예전에 있던 친구 이름은 뭐예요? 비또 슈나우저였습니다. 슈나우저였고 저희가 2018년 한 요맘때 해서 이제 또 무지개다리 건너는 거 이렇게 보내서 네. 실은 그 마지막에 이제 좀 눈도 멀고 치매도 오고 종양도 생기고 그래서 한 1-2년은 그 병수발 하는 거에서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개를 다시 키우는 거에 대해서 감히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웠다가 네, 한 애도 기간 4년 정도가 지나고 네, 새해 되는 날 밥 먹다가 뭐 이렇게 멍멍이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종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다 같이 괜찮은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약간... 알고리즘에 의해서 골든두드를 발견했을 뿐이고 사진이 준비되어 있긴 했지만 네. 어? 오케이 지금이야. 엄마 이런 게는 어때? 이러면서. 맞아요. 원래 어머니가 이제
개 키우자 이야기를 가끔 농담처럼 꺼내면 네. 아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맞아. 이랬었는데 안돼 절대 안돼 이랬었는데 그날은 반응이 달랐어요. 그날은 우리 강아지 키울까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아 엄마가 네. 이때다 싶어서 이제 2.5kg 되는 애를 저희가 이렇게 꽁꽁 싸매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우리 요 친구 딱 왔을 때 이 진짜 이쁘거든요. 네. 때 너무, 너무 이뻤죠. 초코 쿠키 뭉쳐놓은 곳이 돌아다니는 느낌이고 맞아요. 그래요. 너무 이쁘죠. 이뻐하시고 근데 네. 너무 빨리 커가지고 좀 그게 아쉽고 원래는 많이 크면 한 20kg 근데 한 15kg에서 멈출 거예요 그랬는데 네. 한번 한 세 달 지나니까 15kg 되고 20kg 아니, 되고 맞아 한 6개월 되니까 진짜 20kg 웃기다. 얘가 이렇게 크는 속도를 보고 네. 아, 이렇게 있으면 우리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과외도 받고 했었어요. 아 근데 훈련할 거 없는데요? 그런가요? 그래요? 네, 뭐가 문제예요? 사실 한번 또 산책하는데 우디가 편의점에서 파는 핫바 있잖아요. 핫바. 저희가 한눈판 사이에 그거를 먹었나 봐요. 그 꼬챙이를. 그 째로. 저희는 몰랐었다가 이만한 게? 근데 어느 날 얘가 좀 큰일을 오래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똥꼬치가 돼가지고 그 아니 아니면 탕후루처럼 똥후루가 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네.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니 이만한 게 낄다는 게? 네. 장이라는 게 꼬불꼬불하고 그러니까요. 저희 그래서 소장 대장 네. 이렇게 그러다 지나고 그대로 나온 거죠. 네. 그때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보여드리기 그렇지만 아 보고 싶은데요? 방송에 좀 그렇겠지만 이 진짜 진짜네? 똥후루 똥꼬치 이게 전 처음 봐요. 대장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서 그 후로 저희가 기적의 멍멍이다. 저기 혹시 골든두들 얘기 좀 아세요? 골든두들? 아니요 잘 이게 진짜 골든두들의 시작은 시각장애인분들을 도와주는 그 안내견들 있죠. 예전에는 사실 리트리버를 안내견으로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럼 샌다드푸드라고 골든 리트리버하고 사랑해볼까? 했는데 얘네들이 성격도 좋고 털도 안 빠지고 또 훈련성도 좋고 그리고 또 큰데 털이 꼬불꼬불하니까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좋고 귀엽고 그래서 이게 저 안내견이나 저 장애인 도우미개로 이 골든드들 라브라도들이 굉장히 선호되게 되면서 얘네들이 푸들하고 이렇게 사랑해놓으니까 털도 안 빠지고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모든 게 괜찮네라고 해서 골든드들 라브라도들 코코푸 말티푸 모모푸 푸푸푸푸푸푸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얘네들이 근데 이게 요즘에 네. 문제가 생겼어요. 골든 두드라고 결혼을 시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러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생긴 게 푸들인데 안에는 리트리버의 유전자가 있어서 만약에 걔를 이렇게 또 누구랑 사랑을 하면 또 애매한 애가 나와서 이게 사실 하이브리드 종은 당대에서 끝나야 돼요.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든 두드리인데 이만한 애들이 있어요. 맞아, 작은 두드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만한 골든 두드라고 토이 푸드라고 결혼시켜서 골든 푸푸들 뭐. 푸푸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골든드드는 이만 해야 돼요. 이만 아. 해야 돼요. 그럼 얘만 특별히 큰 건 아니네. 아이, 원래 크거나. 그 특이하게 진짜 골든드드는 허리통이 진짜 두꺼워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더 두꺼운 애들도 있어요. 저는 좀 그럼 더 커 보였다. 어? 잠깐만 얘 몇 살이라고 했죠? 이제 15개월 정도로 추정. 36개월까지 커요. 36개월이요? 더 큰다고요? 3년 동안 큰다고요? 예, 36개월이 성견이에요.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뭐 충격적인 말을 아니. 더 클 수 있다는 예, 말이네. 이제 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을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짜임새가 이제 조금 더 해서 나중에는 머리가 한 1.3배 커질 거예요. 여기서요? 지금도 머리 네. 안 그래도 머리 지금 큰데 얼굴도 1.3배 커지고 이제 근데 나중에는 아, 사진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얘 3살 때, 4살 때는 가슴이 딱 앉아있을 때 가슴이 1.3배를 커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요즘도 보면 약간 뻘컵한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커질 거예요 분명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요. 저 아직도 성장판이 남아있어. 부럽다. 부럽다 성장판이 남아있어서. 이게 이제 골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래도 우리도 저 엄마 아빠 결혼하면 딱 5대5로 닮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골든드들인데 골든 리트리버 쪽으로 많이 나온 애들 있고 스탠다드 푸들 쪽으로 아, 많이 나온 애들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얘는 그 골든 리트리버. 그냥 지금 보세요. 근데 골든 리트리버인데 장난기는 스탠다드 푸들로 나왔네요. 그래요. 스탠다드 푸들이 장난기가 진짜 끝판왕이거든요. 아이 그만. 만 정말 부탁해. 진정해. 부탁해.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저나 누나나 아, 사실 뭐 저는 음악을 하고 어이구 그래. 아, 알았어. 앉아. 되게 예민해질 앉아. 수 있는 어. 직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얘를 키우면서 좀 뭐랄까요 그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딱이다. 얘 보면 한 번 더 웃게 되고 산책하면서 한번 리프레시 되고 하는 게 되게 뭐 여러 작업에 도움이 어,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혼자서 막 계속 이렇게 작업하던 거에서 어쨌든 이 친구 때문에라도 계속 한 번씩 전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가족들 안에서도 더 활기가 넘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푸들들이 저 사람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네.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그 자랑을 하세요. 사람들 어. 만날 때마다 얘가 사람 마음 이해하고 엄마가 힘들 때 와가지고 어. 위로해주고 손이 핥아주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시면 뭐 왜 강아지한테 상속하는 게 알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호적을 올리고 싶다고 아, 그 되게 재밌다. 아, 왜 걔한테 상속하는지 알겠다. 네. 옛날에 뉴스 보면서 어머니 욕했나 보다. 아이고, 걔한테 무슨 돈을 주고 가 했는데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이제 알겠다고. 어, 이해를 하시겠다고. 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막 위로해 주는 것도 그렇고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면은 와요. 그치. 네, 괜찮냐고. 맞아요, 맞아요. 그 스탠다드 푸들이 그 보면은 항상 보호자를 지키는 듯 살피는 듯 관리해 줘요. 관리해 줘요. 이게 뭔가 내가 기분이 우울하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표정이 왜 그래? 어 맞아 약간 맞아, 그럴 맞아. 때 있어요. 살짝 툭툭 건드려주고. 그래서 우리 갱년기 부모님들한테 최고예요. 갱년기. 잘 왔네. 잘 왔어요. 그러면 아들 딸들은 그걸 안 해. 아, 그렇죠. 무디가 노래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맞아요. 이런 접점이라고 하나? 네. 연결고리가 되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이 이제 복층이라 어. 얘가 없을 때는 각자 방에 들어가 있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얘가 있으면서 같이 거실에 나와 있고 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좀 가족의 더 평화를 위해 더 좋은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예, 아, 조금 더 나쁘진 않았는데. 네, 나쁘진 않았는데. 매일 연락을 할 수밖에 어. 없는. 아, 산책했어? 어, 네, 맞아. 오늘 몇 시에 와? 오늘 너가 산책해. 어. 아, 들어온 다음에. 맞아. 빨리 와. 4시까지 온다고 그랬잖아. 나 맞아요. 나가야 돼. 맞아요. 이런 거 저는.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좀 어때요? 산책 가기 괜찮아요? 비교적 산책 그
뭐지 환경도 좋고요. 네. 네. 또 코스도 다양한 것 같고. 근데 저희도 실은 그냥 살면서는 잘 몰랐는데 우지 덕분에 저희도 동네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 요즘 그래요. 동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이제 뭐 옆집 앞집 정도 인사하고 얼굴 뵈면은 문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근데 얘 데리고 다니면 막 얘는 뭐예요?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시는 분들 계시면 크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저희는 뭔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요? 누가 그런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형 연주들은 일단 죄인이다. 깔고 가요? 그래야 네, 할 것 같은 좀 얘가 조금이라도 달려들거나 네, 막 죄송합니다. 좋아서 그러면은 일단 죄송합니다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네. 놀라시는 분들이 또 종종 있으셔가지고 아 근데 골든두들은 괜찮은데 골든두들은 그냥 골든두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러면 달릴걸요? 산책 때 자기 보고 웃었다 하면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인사해야 돼요. 사실 지나가다가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네. 눈이 마주쳤어. 웃기 힘들지 않아요? 무슨 무섭지.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죠 요즘. 근데 지나가다가 골든두들 보면 맞아. 웃을 것 같아요. 웃고 맞아요, 예. 웃으면서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산소호흡기, 도시의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들. 아, 도시의 산소호흡기. 아니 웃을 수 있잖아요.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